현재 손흥민의 부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페리시치 전 동료의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와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흥민과 페리시치는 동선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부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발언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도 이를 위기에 놓였다. 현재 영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1일 폴 로빈스는 손흥민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선발 베스트 11에 들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리며 골든 부트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PK 없이 23골을 넣은 점이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EPL 18경기에 나서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단 두 경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8월 시작된 시즌부터 보더라도 구단과 대표팀을 모두 통틀어 25경기를 소화했지만 득점을 터뜨린 경기는 단 3경기뿐입니다. 확연한 차이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49경기를 소화해 23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득점을 터뜨린 경기가 단 3경기라는 점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안화골절 부상을 입으며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경기력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선발에 의문이 붙었습니다. 기어이 다가오는 풀럼전 벤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로빈스는 해리 케인은 100% 뛰어야 한다. 히샬리송은 월드컵에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는 선발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안 쿨루셉스키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전반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가 빠졌을 때 토트넘의 창의성은 부족하다. 그를 제외할 수 없다며 3명의 공격수를 평가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로빈스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같은 선수가 아니다. 물음표가 붙는다. 손흥민은 자신의 자리를 놓고 히샬리송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선발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싫은 일이지만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복이 있었다. 골 기회를 포함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지만 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침투, 움직임, 기술 등 경기를 늘 되짚으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정말 싫지만 팀과 저도 기복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했고 반드시 부진해서 벗어날 거로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난 축구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과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안 풀리는 걸 참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든부츠를 받은 이후에 나를 향한 기대가 바뀌었다. 내 경기력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손흥민의 인터뷰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손흥민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부담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페리시치 전 동료인 바이에른 뮌헨 그나브리의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부담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브리는 과거 아스날에 뛰었던 적이 있어서 손흥민을 잘 알고 있고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양발을 잘 쓰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나브리는 손흥민의 팬이 됐고 두 선수는 맞팔로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브리가 최근 손흥민의 부진설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페리시치의 실체를 밝히며 손흥민의 부진은 다른 곳에 있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페리시치는 당시 폼이 많이 저하됐고 팬들에게 노쇠화를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체력을 갈아서 경기력을 뽑아내는 선수인데 자신의 장점은 죄다 보여주고 와버리니 영 체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체력 저하가 찾아왔을 때 페리시치는 낮은 생산성과 매크로 크로스성이 매우 짙어 보였고 경기력이 요동쳤으며 수비력 역시 심하게 저하됐습니다. 그때 페리시치의 강박이 심해졌어요. 기본적인 위치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플레이가 심해졌죠. 그의 폼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딱 토트넘에서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페리시치는 지난 경기 4골을 실점했을 때 3실점을 관여한 최악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페리시치의 진짜 문제는 단지 이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심리적 압박감을 같은 팀 동료들에게도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페리시치는 잘하고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다른 플레이어들 위해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독 행세를 하고 페리시치는 끊임없이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라커룸에서도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아마 같은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손흥민에게는 이런 일을 지독하게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에서도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는 장면은 많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드로우를 할 때도 말이죠. 페리시치의 전 동료는 이는 장점이 아니라 압박감과 부담감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이 동료를 존중하는 선수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페리시치는 단순히 못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부담감을 심어주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득점왕에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손흥민은 아마 더욱더 부담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무너질 위인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지금의 위기를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즐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